그러면 로우나 패션 쪽에도 관심이 많아? 아, 제가 옷을 막 잘 입는 편이 아니어서. 공부하는 거야? 이렇게 공부하는. 근데 되게 잘 입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요. 아니, 허우대가 이렇게 좋은데. 어, 아니, 근데 뭘 입어도 제가 딱 태가. 어, 나는 언니 귀티가 있어요. 아니, 패션쇼 할 때 그거 보고 싶다. 어, 나도 보고 싶다. 훨씬 더 화려하고. 그치, 옷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지? 야, 옷 사러 가자. 내가 사줄게. 한번 가시죠, 나. 엄청 인정해서. 아니, 이런 애들은 모델을 하면 안 돼. 왜? 봐봐. 왜냐면 얼굴이 옷을 다 잡아먹잖아. 뭔 말이야. 그러니까 윤주 같은 사람들이 패션 모델을 하는 거야. 어머 어머, 그 옷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. 근데 얘는 얼굴이 옷을 누르잖아. 언니 그럼 내 얼굴이 지금. 아니 그 너는 옷을 잘 살려주는 얼굴이지. 언니는 무슨 옷을 입든 어. 그 옷의 특징과 조화를 입으면서. 어. 그러니까 아, 옷을 돋보. 나는 그게 모델이라고 생각해. 여보세요, 야 그게 여보세요. 모델이지. 아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되게 정말 지극히 그런 대중적인 아니, 마인드의 편견이고 아, 편견이에요. 근데 결국에는. 근데 있잖아. 아니 근데 잠깐만. 편견이야. 아니 근데 언니 생각해봐. 어떤 사람은 옷이 그 사람을 먹어 삼킨 사람이 있어. 그치. 뭔 말인지 알아요? 옷이 막 너무 화려한데 감당을 얼굴 안에 이러면 맞아, 맞아. 남의 옷 입은 것처럼.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을 내 옷같이 그러니까 얻어 입은 게 아니라 얻어 입은 게 아니라 내 옷인 것처럼 그러려면 그래. 그 사람의 그 존재감과 포스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와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로우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포커스가 가잖아. 보는 사람이 옷이 전체적인 이게 아니라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어.